운전 못한다 그랬지.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내가 부러뜨릴까 봐. 이거 하고 다시 찍어. 이거 세제 없이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하는 거야? 어깨 빠지겠어요, 뭐.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너무 깜짝 놀라. 너무 너무 앙증맞아서 너무 조금. 이거 어떻게 입어?
새가 왔어요. 귀여워.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아, 너무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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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쳤다. 너무 예쁘다. 우와. 산 거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데요? 직접 이렇게 스웨터랑 모자랑 양말을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완전 똥손이라 애기 거 뭐 아무것도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선물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진짜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겠어요. 이거 씌워야겠어. 너무 예뻐.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오빠는 쇼핑을 하고 저는 걷고 있습니다. 와, 배 진짜 크다. 신났네, 오랜만에 나왔다고. 쇼핑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어. 진짜 미지의 세계다. 종이 너무 많아. 어쨌든 그때 은지는 고트밀크, 고트밀크 비싸가지고 저걸로 그냥 먹였대. 근데 변비가 생긴대. 그래서 캐리케어나 그냥 아프타밀이 제일 일반적이래. 근데 여기 이렇게 트라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일단 이걸 사보자. 일단은 5개 있는 거? 일단 이 누피께 또 오게닉이니까 이뻐 보인다. 네, 하비스도 있고 라스칼도 유명하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청기저기랑 병행할 거니까 일단은 뭐가 맞는 걸까, 우리 아기한테는. 근데 어쨌든 써봐야지만 안 돼, 내 아기한테 맞는 게 뭔지. 일단 누피 걸로 한번 처음에는 써보려고요. 뭘 보고 있는 거니? 아, 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저 가운데 보면 아이스크림 가운데 보면 껌이 달렸다. 진짜? 엄청 unhealthy하다. 이거 만져봐, 이거 만져봐. 채널 있지? 대박. 조건 호두야, 뭐해?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고. 시청이 없었다고. 진짜요? 비디오가. 예, 제가 찍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여기 있다.
바빠서 아쉽지. 너무 아쉽네. 내가 봉봉 척추뼈랑 엉덩이랑 심장이랑 뇌도 봤던데. 이뻐 보였어. 뭐가 예뻐 보여? 아니, 내 자식이니까. 피넛버터 사야 돼, 피넛버터. 너는 진짜 맛있어 보이는 피넛버터 많다. 이게 피넛버터 앤 젤리도 있어. 아, 맛있겠다. 나 못 먹잖아. 그니까 해가 너무 비추고 있네. 오, 지금 피넛버터를 골랐는데 피넛버터가 세일인 것들이 있네요. 가봅시다. 아, 픽센포그 꺼내 사? 하나에 5불이요. 아, 와, 5불이면 싸다. 왜냐면 아까 전에 픽센포그 다 9불이었어요. 3배도 크대. 나 스키토스 진짜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이거 계속 먹으면 이빨 그냥 달라붙어. 싸워만 맛있는데. 오늘은 오빠가 이걸 먹어보세요. 저희 클리닉에서 이렇게 개별 포장된 치즈 말고 이렇게 내추럴 슬라이스 이런 걸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받아왔어요. 이제 의자랑 트레이는 지금 들여오는 중이라 한 두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때까지는 아기가 앉지도 못하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되게 허접하게 생겼다. 근데 엄청 인기 있는 제품이니까 매트리스를 오늘 완전 햇살 살균을 엄청 시켰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도착한 무쉬에서 산 시트인데 이거를 이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100% 오가닉 코튼입니다. 방이 나중에 더 완성되면 더 예쁠 거니까 그때 마저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다 이 커버. 진짜 무쉬는 일단 믿고 사는 무쉬. 너무 예쁘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발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 갔는데 저희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원래 선생님이 아일시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갔다가 영국에서 공항에서 트랜짓 하는 도중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일주일간 지금 집에 못 오고 계신대요. 뉴질랜드 집에.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주말에는 아마 오실 거라고 다른 선생님께서 봐주셨는데 오늘 애기 얼굴을 못 봤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얼굴은 못 봤지만 너무 잘 크고 있다고. 그리고 저보고 제왕절개를 선택 해서 할 수 있다고 아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기가 지금 머리둘레도 좀 크고 배둘레도 좀 있는 편이라 또 제가 당뇨 판정을 받았잖아요. 임신 당뇨.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 아마 한 3.8? 3.9? 키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제 몸이 그 무게에 아기가 나오는 걸 감당할 수 있는 몸인지 저도 확신이 서질 않아서 일단 다음 주에 제 담당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이랑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였어요. 포도가 엄청 움직이고 있네. 우리 포도 건강하게 커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무 크다고 계속 맨날 뭐라 그래서 미안해. 큰 건 좋은 거야. 포도 크게 큰 거는 진짜 좋은 거야. 고마워.
근데 여기서 발이 미끄러져. 아이고, 너무 아프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소아들이야. 얘는 빕. 그리고 자 이제 용어를 다 알아야 돼. 빕이 뭐야? 빕이? 디비디비디. 아니 빕 빕. 빕? 아 여기 있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턱받이. 이거 턱받이. 빕이야. 근데 신생아 때 필요가 없대. 애가 토할 수 있잖아. 그거는 거기는 여기다 걸치는 거 burp cloth라고 있는데. 아 여기 있어? 이거 그건 뭐야? 얘네들 다 소아들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소아들의 두 종류가 있어. 요거는 모로반사 방지용. 애들이 막 끔찍 놀라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입혀주면은 딱 애가 정식화된 모둠식이라는 것처럼. 뭐라고? 정식화된 모둠식.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속삭이. 근데 하는 거 다른가? 장식이? 얘는 그 집업이야. 아 집업이야? 얘는 그 입혀주는 거고 얘는 꼭 사용해야 돼. 그리고 오케이 알았어. 그거는 우리가 애기 엉덩이 물티슈 대신에 사용할 거. 이거는 애기 페이스 타월인데 이거 좀 큰 다음 사용해야 되고 다 지금 좀 꺾고. 아 페이스 타월? 얘는 전부에 큰 그 손수건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이거? 어쨌든 이걸로는 목욕 타월 할 거야. 목욕 타월. 그리고 모자. 모자도 밑에 넣어놓고 기저귀걸인데 모자? 얘는 다 옷들. 근데 옷이 진짜 얘가 사이즈가 어떨지 몰라서 얘는 바지들 금방 입게 될까? 바지? 이것도 모자인가 보네. 이것도 모자. 모자도 기저귀걸이 밑에 또 그리고 옷도 종류가 있어. 여기는 베네쪼고리를 넣어놨거든? 베네쪼고리는 뭐냐면 도고리처럼 위에만 둘러주는 건데 신생아 때는 베네쪼고리를 많이 입는데 이거 베네쪼고리가 아니네. 아 이건 그거다. 밑에 애기가 안 나오게 이렇게 잠궈주는 거. 이게 좋대. 이렇게 손사귀 같이 달려있는 게 애기가 손톱으로 자격을 할 텐데. 좋다 그거. 이렇게 된 거 되게 많아. 이야 그거 아토피인 사람한테 되게 좋겠는데. 성인분들에게 하면 나도 있었잖아. 괜찮은데? 여기 보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원지래. 원지가 뭐냐면 발까지 다 덮여있는 애들 있지. 아 그거 그 베이비 손. 이거 원지. 아, 원지야? 이거 현미가 준 거. 여기 이것도 이렇게 손 딱 감싸고. 그리고 이게 원지 중에서 여기 이렇게 자크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게 좋대. 여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왜냐면은 그러면은 애기 기저귀를 갈고 싶을 때 다른 옷들은 만약에 지퍼가 하나면 다 해가지고 애가 다 노출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밑에만 닦아서 다리만 쏙 빼가지고 기저귀 갈고 다시 입혀주는 게 애기 체온이 고요. 그게 오줌 줄 것 같네. 유지다. 보도야 우리 이틀 뒤에 만나자. 사랑해. 여러분 제가 콜로스트럼을 초유를 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모유가 제왕절개를 해도 잘 돌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모유가 바로 안 돌아도 이 미리 짜놓은 초유를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너무 신기해. 둘이서 이렇게 시내로 나가는 마지막인 거겠지 우리? 와 이상하다. 진짜 마지막이네. 와 두 명이 아닌 세 명이네. 진짜 언제나 세 명이야. 얘 18살 됐는데 18살 되면은 아주 매몰차게 내칠 기세인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먹었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오빠가. 예. 어때요? 신기한 맛이야. 이거 베트남에서 공수용 거래. 노슈가라서 그런지 되게 담백해. 맛있어. 와, 한인마트에서 젖병 세정제가 있어서 샀어요. B&B 거. 예이. 지금은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일 절차에 대해 좀 들었고 이제 피를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 검사. 떨린다. 기분이 너무 이상해 오빠. 내일 여기 오면 이제 포도가 태어난다니. 와우. 되게 조용하네 병원이. 우리 진짜 꼼꼼하다, 그지?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떨려. 내가 다 떨리네. 진짜 떨려. 나도 너무 무섭고 떨리고 설레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무지개가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약속의 사인 같은 느낌이야. 뭐 특별한 그게 있을 때 꼭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셔. 와, 감사하다. 호두야, 내일 여기서 너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6시간이 넘어가면 10불, 하루에 10불만 내면 된대요. 그래서 저희 보고 선생님께서 언더그라운드 카파크에다가 대면은 된다고 차를. 그래서 요거를 미리 다운받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인도집으로. 여기 동네 레스토랑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맛있는 최후의 반찬. 호두야, 맛있게 먹자. 이제 마지막 밤이네. 사랑해 포도.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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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엄마 말에 반응하는 거야? 대답한 거야?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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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슬래핑 나우.